자, 1.08 패치가 임요환이라고 하는 용의 날개를 달아줬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떤 이 심리전에 능하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평범한 경기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유닛들을 막 활용을 해갖고, 막 이런저런 아주 특이한 플레이로 상대방의 어떤 혼을 빼놓는 이런 선수가 임요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요환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훨씬 많아졌다. 예, 이거는 임요환이 진짜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이 정말 걸맞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임요환 선수에 맞서 싸우는 특히 그 A조가 임요환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다 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적의 해법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선정해낸 라그노나크라는 이 맵에서 과연 테란을 상대했을 때 어떤 해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 예, 일단은 뭐 라그나로크에서 따지자면 항상 저그가 위험하고 안 좋은 순간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의외로 지금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 테란의 입장이 오히려 불리했었고, 장기적으로 갈수록 원래 저그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박태민 선수의 한 가지 아쉬웠던 점 뭐냐면은, 이 물론 벌처에 의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막혔다는 점이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왜 러커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게릴라 전술을 펼치지 않았나, 이 점이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그 히드라의 업그레이드, 공방 업그레이드와 질과 양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면 더 많은 멀티가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은 멀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게릴라 전술이 전혀 없었다는 점. 예, 그거지 한 가지 아쉽네요. 글쎄요, 임요환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메카닉을 보여줬다. 이 개막전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강력한 인상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쇼맨십을 부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예. 거기에 맞서는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글쎄요, 경기 초반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박태민 선수가 그 확실히 그 임요환의 어떤 전략가적인 어떤 예언, 예측력, 예, 이런 거에 뭐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지고 시작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임요환 선수가 이기는 경기들 보면은 약 30%에서 50% 정도의 경기들이 초반에 결정 짓고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개막전 경기 A조에서는 임요환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먼저 1승, 그리고 박태민 선수가 먼저 1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A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B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조에는 박정석, 조정현, 홍진호, 김정민 4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오늘 경기를 치를 2명의 선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박정석 선수는 프로토스, 조정현 선수가 테란, 홍진호 선수가 저그, 김정민 선수가 테란. 2명의 테란과 각각 1명씩의 프로토스, 저그가 맞붙는데, 이 B조가 그나마 이번 시즌 4개 조 중에서 가장 선수들이 낯이 많이 익은 그런 조예요. 예, 그리고 참, B조를, 글쎄요. 진짜 뭐, 이, 온게임 메스타리그에서 뭐, 조별로 죽음의 조, 뭐, 고른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B조가 참 죽음의 조 중에 한 조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B조 첫 번째 경기를 치를 두 선수는 박정석 선수와 조정현 선수입니다.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정석 선수. 그야말로 처음 얼굴을 드러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예선전에서 기욤 패트리 선수를 완파한 선수, 프로토스, 올리 프로토스이고, 뭐 예를 들면 박용욱 선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팀의 숨겨놓은 비밀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선수가 조정현 선수, 한동안 모습을 안 보였었는데 V건담이라는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선수가 국기봉 선수를 예선전에서 격파했는데, 아, 이 선수가 메카닉의 기재라고까지 불려지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 조정현 선수는 아마 이 온게임 메스타리그의 올드 팬이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99년도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에 본선에 올라왔던 선수죠. 예, 16강에서 최지명 선수와 그 김창선, 지금 뭐 해설위원이지만 김창선 선수에게 예, 당시 패하고, 그리고 장경호 선수에게 이겼었던 예, 그런 선수죠. 예. 네. 조정현 선수가 한동안 이 게임계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싶었는데, 나름대로는 게임을 그냥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그런 반면에 조정현 선수가 이 테란 대 테란 아주 그 귀재다 이런 얘기도 또 하더군요. 네. 네. 자, 박정석 선수와 조정현 선수. 이 박정석 선수는 그야말로 신이에요. 예, 완전히 신예고요. 이 박정석 선수가 어떤 팀 플레이 위주의 프로토스로는 예, 명성을 약간 떨쳤지만 1대1 개인전에서는 어떤 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정석 선수 스타일이 그 박용욱 선수하고 정말로 흡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양으로 몰아치는 이쪽에서는 박용욱 선수를 오히려 능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게다가 이 박정석 선수가 또 박용우 선수하고 친구 사이랍니다. 그래서 네. 예, 예선전에서 기욘 패트리 선수를 격파하고 나서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박용욱 선수에게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용우가 내가 복수했다. 예, 막 그런 예, 네. 선수였죠. 자, 박정석 선수와 조종현 선수 B조의 첫 번째 경기에 나서는데 상당히 긴장들 많이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이 네오 홀 오브 바랄라죠? 예, 네오 네. 홀 오브 바랄라. 홀 오브 바랄라가 이제 반선 맵인데 그 반선 맵에서 이 인간적으로 이 맵은 멀티할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다. 예, 그리고 테란이 그나마 조금 취할 수 있는 멀티의 자원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의식들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멀티의 수는 다소 줄였으면서 예, 멀티 하나하나의 어떤 자원량은 보다 알차게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1시 지역과 7시 지역에 지금 멀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각 메인 베이스의 바로 옆에 있는 미네랄 멀티의 위치들이 약간씩 조정이 되었고 미네랄 한 덩이 추가 그리고 미네랄 양이 1000에서 1500으로 또 늘어났고 그 이외에 약간씩의 변화가 또 있는데 네. 예, 그거는 경기가 진행되면서 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선수가 이 유닛 수로 밀어붙이는 프로토스라는 네. 점에서 조정현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조정현 선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더니 본인은 프로토스 상대로 1.08보다는 1.07이 더 손에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하더군요. 이 선수 그 조정현 선수를 부르기를 뭐 조이기 테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박정석 선수나 이 조정현 선수 물론 종족은 틀립니다만 두 선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뭐 얘기하셨듯이 박정석 선수가 어떤 생산력에 있어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조정현 선수도 생산력의 측면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그 보통 그 유닛의 부대 지정을 안 하고 그 팩토리의 부대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생산력이 엄청난 선수. 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번 그 양 선수가 이 인해 전술을 펼치는 예. 그런 모습 한번 좀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박정석 선수와 조종현 선수. 이 박정석 선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거의 그 뭡니까 경남 지역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죠. 우프스의 새로운 비밀병기라고 하는 점. 예. 그리고 또 저 실제로 그 우프스를 이끌고 있는 그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박정석 선수한테 기대를 참 많이 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자, 과연 박정석 선수가 새로운 신예로서 그 지난 시즌에 이훈재 선수나 박용욱 선수 같은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정현 선수가 오랜만에 나와서 올드 팬들에게 이 노병헌 죽지 않고 아직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두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카콜라 배운 게임의 스타 리그 B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와 조정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박정석 선수입니다. 호남형, 이 쾌걸형 뭐 이런 외모예요. 예, 잘생겼네요. 네, 박정석 선수의 모습. 프로토스 생산력이 뛰어옵니다. 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예. 프로토스 유저들이 다시 그렇게 단단하게 생겼네요. 프로토스 유저들이 참 남성적으로 네. 생겼어요, 진짜. 자, 조정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조정현 선수가 99년도 프로게이머 코리아오페 나올 때보다는 잔주름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예요. 몇 년 지났으니까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엔 참 앳된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자, B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박정석 선수와 조정현 선수가 맞섭니다. 두 선수의 대결, 네오 홀 오브 바랄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진영이 박정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정석 선수의 위치는 12시. 프로토스의 박정석. 테란의 조정현, 조정현 선수는 3시입니다. 자, 양 선수 위치 가까운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정찰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경기 시작되기 전에 예, 선수들이 이렇게 테레비전 수상기에 잡힐 때는 예, 저희들이 말하는 게 선수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 선수들에게 안 들리는데 아, 예, 지금 뭐 맵에 있어서의 선수들의 위치가 나오고 있네요. 예, 12시, 3시. 예. 뭐 아무튼 그런데 예, 이 선수들이 이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을 안고 있었는데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예, 팩토리들을 생산 이후에 대륙 쪽으로 날려서 예, 그쪽에서 메카닉 유닛들을 생산해가지고 예, 물량전을 한번 예, 퍼부어 보겠다. 예, 대륙을 장악함으로써 플레이를 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기초 어떤 이 전략을 짜가지고 나왔다는다고요. 홀 오브 바랄라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큰 전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냐면은 어떤 셔틀이나 드랍십 운영을 하는 그런 공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예 선맵이기 때문에 공중 유닛을 가지고 장악을 해보겠다. 제공권을 장악하겠다. 아니면 세 번째는 반선맵,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지상으로서 아예 유닛으로 장악하겠다. 만약에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그런 생산력의 특징을 가지고 세 번째 전략을 택한다면 그야말로 힘싸움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테란과 프로토스의 네오호로바라라 경기를 보니까 라스트 V1.07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랄까요, 그 베럭스의 마린드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 글쎄요. 그 뭐 운만 좋으면은 조정현 선수도 이제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예, 6시 지역으로 지금 배럭을 날리기 위해서 예, 6시에 가까운 지역에다 배럭을 만들고 있죠. 네. 그 예, 그 뭐 특별전에서 뭐 임현 선수가 한번 뭐 이겨서 예, 그거까지 포함을 한다면 2대 1이기는 합니다만 예, 특별전은 그야말로 특별전이고 예, 리그전에 이제 참가한 전적들만이 이제 공식 전적으로 일단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공식 전적상으로는 이 맵에서 예, 그때는 뭐 네오 버전은 아니었지만요. 이 맵에서 테랑과 프로토스가 1대 1이죠. 조정현 선수 베럭스를 날리는데요. 네, 일단 뭐 저건 정찰의 의미고 엄재경 씨 말대로 어떤 그 팩토리를 날려서 지상을 장악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이기를 자신의 특징인 조이기 테란을 보여주겠다.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대신 어떤 상대 프로토스의 셔틀 드랩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 탱크 한두 대 정도는 충분히 그렇죠. 수비를 하고 그러한 전략을 펼쳐야죠. 예, 로보틱스 퍼실리티. 예. 탱크 또는 벌처가 뭐 일정 수가 있으면서 미사일 터렛을 조금 좀 주요한 위치에다가 충분히 잘 만들어 주든지요. 자, 팩토리를 동시에 두 개 짓고 있는 조정현 선수입니다. 조정현 선수를 오랜만에 이 대회에서 보니까 반가운 느낌도 드는군요. 예. 그러나 조정현 선수가 그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에서 16강에서 8강 못 올라가고 좌절한 이래로 그 APGL이라는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아시아 예, 아시아 프로게이머 리그 거기에 나가고 또 준우승 차지하고 뭐 이런 예, 좋은 성적 계속 보였죠. 네. 조정현 선수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프로게이머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조정현 선수 혹시 예, 저쪽에다 에드온까지 달고 있는데 에드온 이후에 예, 그 CG 모드 개발하고요. 그리고 CG 탱크를 일정 수 만들어 갖고 본진 보호를 한 다음에 에드온을 버리고 팩토리를 바깥에 날리겠다는 건가요? 그 에드온을 붙여서 내부에 계속 둘 생각이면은 저 팩토리를 저렇게 그 섬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서 지을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박정석 선수가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조정현 선수의 베럭스는 6시 지역이 비어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9시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죠. 셔틀 나왔는데요. 자, 문제는 박정석 선수 멀티를 먼저 하는군요. 예, 리버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일단 프로브 한 기 멀티 지역에다가 두고 오는 이런 정도 시간은 된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네요. 아, 그런데 발견 못했죠. 발견했습니다. 아, 예. 아하. 아, 야, 이 참 절묘하게 서로가 서로 간의 체제를 어느 정도 예측할 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조정현 선수의 의도대로 그 지상으로서 조이기를 들어간다면 정말로 박정현 선수 그 의도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두 군데의 멀티 지역에다가 모두 프로브를 예, 데려다 뒀네요. 박정석 선수. 프로브 4기를 지금 태워가지고 나온 거였네요. 경기 초반에 이렇게 많은 프로브를 셔틀에 태워서 내려오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 자, 예. 리버를 만들었는데 저 리버로 예, 선맵이든지 간에 어떤지 지상이든 간에 꼭 중요한 것이 만약에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리버를 사용한다면 그 리버로서 분명히 어떤 SCV 타격이
이다든가 그런 타격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조정현 선수는 셔틀을 받기 때문에 셔틀은 받고 박정석 선수의 본진을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리버드랍에 대한 대비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보니까 예, 팩토리 한기의 팩토리의 애도는 버렸네요, 지금. 셔틀. 야, 드래곤을 내려놓습니다. 아, 셔틀 속도 없고 됐고. 아, 매딕을 만들었어요. 아, 저건 그냥 단순히 정찰용으로는 머린보다 매딕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아니면 혹은 마린을 이미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은 건가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나 마린 한 기를 위해서 메딕 한 기를 예, 뽑는 거는 좀 좋은 발상이 아니고요. 아니면 뭐 메딕의 특수 기능을 또 이용할지도 모르죠. 아, 예. 뭐 옵틱 플레어를 예. 쓸런지 뭐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 리스토레이션을 쓰겠다는 예, 어이없는 발상은 아닐 테고. 예. 그리고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 저 머리 그 베럭스에서 꾸준히 머리를 뽑아주겠다라는 생각도 아니라면은 옵티컬 플레어밖에 사실 없고요. 네. 근데 경기 초반에 뭐 셔틀에게 옵티컬 플레어를 걸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 정말 특이하게 하네요. 양 선수 정말 참 의문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를 하는데. 아, 그래도 일단 그 조정현 선수의 의도대로 아직은 잘 되고 있거든요. 셔틀. 아, 예. 혹시 그런 걸 위해서 미리 메딕을 뽑아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아, 드래곤도 리버를 내려놓습니다. 탱크 파괴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예 드랍십을 뽑아갖고 조정현 선수가 어쨌거나 결국 대륙을 장악한 가운데 대륙 쪽에 만들어둔 팩토리에서 이제 물량으로 힘을 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사일 터렛을 짓는 용도로 또 그 메카닉 유닛들을 수리하는 용도로 SCV들이 따라다닐 수가 있잖아요. 아하. 예, 그 SCV를 치료할 목적으로 그 메딕을 미리 좀 뽑아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예, 그거라면은 해봄직하네요. 예. 네, SCV를 데리고 온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박정석 선수. 아, 지금 박정석 선수가 의도를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아까 전에 그, 예, 셔틀 날아가다가 벌처 정찰 딱 발견한 이후로, 예, 박정석 선수가 지금 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자, SDB를 내려놓습니다. SDB 미사일 터렛을 짓고 있습니다. 자, 지상의 탱크를 시즈 모드로 변환시켜놓고, 언덕 위에 박정석 선수의 본질을 공격합니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이 박정석 선수가 그러나, 예, 멀티를 여기저기 좀 많이 해두지 않았습니까? 이거 탱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 셔틀 두 개 모두 파괴됩니다. 자, 그러나. 예, 원래 짜고 온 전략 자체는 좋았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박정석 선수가. 예. 벌처를 많이 만든 거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결국 이 박정석 선수도 지상으로서 한번 장을 해보겠다. 뭐 이런 뜻에서 지금 게이트웨이를 지었던 것 같은데요. 이 호르브 마랄라가 지금 네오 버전으로 바뀌면서 말이죠. 예. 아, 발견했네요. 아, 예. 11시 쪽. 아, 오히려 조정현 선수가 이 등잔 미션 어둡다고 저 지역에 멀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SCB를 태워서 보냈던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 11시 쪽과 그 박정석 선수의 메인 베이스 사이 쪽에다가 지금 예, 조이기 라인을 건설했으니까 네. 예, 11시 쪽에다가 그 이 멀티를 하면 어느 정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예. 자, 지금 예, 박정석 선수의 메인 베이스 왼쪽 지상과 그 언덕 위 양 선수가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정현 선수가 탱크와 미사일 터렛을 건설해 놓고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드래곤이 언덕 위에서 치열하게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 예, 참 그 이 네오 버전으로 바뀌었다지만 테란 대 프로토스 전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큰 변화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비슷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역대 있었던 모든 테란 대 프로토스 전하고 완벽하게 다른 양상의 경기가 또 펼쳐지는 거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진짜. 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조정현 선수가 저런 식으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드래곤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또 셔틀로 일일이 들고 내리기엔 또 시간이 많이 잡아먹거든요. 네,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드래곤. 자, 드래곤이 지금 공격을 지금 저 오히려 공격을 가네요. 여기에서 저 드래곤을 태워서 다시 조정현 선수 진영 쪽으로 드래곤이 3cm 드랍. 근데 지금 대비가 돼 있죠. 예, 네. 이거는 못 뚫죠.
11, 예, 여섯 기가 예, 한꺼번에 그 탱크 한 기를 갖다가 예, 1.4를 해주면 금방 탱크업 하게 되긴 하는데, 예, 이미 알고 SCV들이 지금 달라붙고 있고요. 아, 예, 후반, 중후반 넘어가서의 그 박정석 선수의 그 어떤 이 자원상의 어떤 우위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예, 박정석 선수가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현 선수도 저런 식으로 어떤 그 상대방 본질 앞에서 저렇게 집 짓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 다른 멀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태로 놔둔다면은 박정석 선수가 지금 지금 캐리어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박정석 선수는 캐리어를 생각합니다. 1.08로 넘어가면서 저 네, 여기저기 멀티들이 지금 조정현 선수에 의해서 들키고 있죠. 네. 아, 여기 들켰네요. 아, 그래서 이러면 정말 캐리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죠, 조정현 선수가. 네, 10시 쪽 들켰습니다. 그리고 아, 예, 박정석 선수 들켰구나. 아뿔싸하는 이런 표정이죠. 예. 그 캐리어가 뜬다 해도 이 맵 같은 경우는 그 언덕을 이용해서 캐리어들이 활개를 쳐주는 게 아니라, 예, 캐리어가 지형을 이용한다고 해도 낮은 위치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다 골리앗들이 인공지능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 07에 비해서. 그래서 뭐 돼지 사거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좋아져갖고 이제는 골리앗으로 어택당을 해도 캐리어의 본체를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또 미사일 터렛이 가격이 싸졌고요. 그렇죠. 지금 호르바랄라에서 저렇게 그 테란의 탱크 공격, 모든 자원 지역에 저런 탱크 공격 때문에 사실 선맵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에게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요즘 또 선수들 생각은 이 맵조차도 테란 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탱크. 아, 지금 저 파일럿이 파괴된 상태죠. 아, 스타게이트가 예,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정석 선수. 예, 조정현 선수의 기초 전략이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다고 봐도 지금 되겠는데요. 예, 박정석 선수의 본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예, 또 조정현 선수가 그 미네랄 멀티를 지금 확보를 했고 미네랄들이 남으니까 벌처를 예, 지금 벌처를 많이 만들어봐야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럭스를 늘리고 있거든요. 네. 머린을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 두고요. 머린이 막 세 부대씩 막 이렇게 되고 메딕들이 한 부대 정도 있다. 그럼 캐리어가 약 대여섯 기가 되더라도 머린을 못 죽입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그 배럭스를 늘리는 이유가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가스 채취를 한 곳에서만 하고 있다는 점. 예, 그 밑에 지역에 미네랄 멀티만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조정현 선수 입장에서 미네랄은 넘쳐나고 가스는 모자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마린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렇겠죠. 네, 자, 지금 예, 박정석 선수가 여기저기 지금 멀티를 늘리는데 그곳에 지금 스파이더 많이 또 박혀 있어요. 지금 박정석 선수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면 보통 그 리버를 생각했을 경우에 리버로서 반드시 타격 줘야 됩니다. 그것도 못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멀티까지 들킨 상황, 자원 채취도 안 돼. 여러 가지로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야, 조정현 선수의 전략이 굉장히 훌륭했네요. 네. 박정석 선수 힘드네요. 멀티를 하는 곳 발견되고요. 벌처와 탱크 공격을 해 들어가고. 자, 지금 건물 예, 취소해야죠. 메딕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죠? 미사일 SCV는 안 보이네요. 예. 박정석 선수가 지금 저 어느 정도 전위를 상실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건물을 취소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왔네요 지금. 네. 박정석 예, 박정석 선수 어떻게든 힘싸움을 해보기 위해서는 예, 대륙 쪽에 그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력 바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 도달하지 못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자,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좀 공격해보는데, 자, 이것이 지금 예, 거의 마지막 선택 아닌가 싶네요. 박정석 선수. 자, 유닛들을 일부 전진, 또 일부는 드랍을 하면서 일단 예, 조정현 선수의 주력 부대를 파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예, 파괴시키긴 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건 박정석 선수예요. 지금 예, 자원이 없거든요. 박정석 선수는 돌아가는 멀티가 없고 조정현 선수는 멀티가 예, 그 이 본진 바로 옆에 미네랄 멀티뿐만이 아니라 아, 여기 박정석 선수 멀티를 하긴 했군요. 네. 그 멀티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도 지금 커맨 센터를 만들어 갖고 좀 전에 날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리고 또다시 병력을 보냈는데요.
네. 아, 조정현 선수. 이거 막 힘들겠네요. 아, 코너 만들어 놨습니다. 박정석 선수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그나마 필살기라고 생각했던 체력 맞추기들이 괜찮았었고. 예, 뭐 조정현 선수가 그 이 뭔가의 이 작전을 짜왔는데 그 좀 그 경기 전에 저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근처에 이훈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가 말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숨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한테 살짝 귀뜸을 해줄 때도. 이 경기가 완전히 시작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말을 안 해주기 이런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귀뜸해줬었는데 전략이 정말 좋긴 좋았네요. 네. 상대가 리버드랍이나 또는 뭐 드래곤질러 드랍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 라인은 본진에 갖춰두고 그리고 나서 팩토리를 날려서 완전히 그 대륙적을 장악하고 예. 아 그래도 좀 박정근 선수가 지금 이런 면에서 박정수 선수의 지금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만큼 생산력이 좋은가가 분명히 자원이 안 될 텐데도 이 자원 두 자리도 안 넘길 거야, 지금. 예. 네. 어디서 저걸 만들었나 싶긴 하네요. 그러네요, 예. 정말. 아콘과 드라곤 그리고 리버. 아 조정현 선수의 그 많은 물량을 바탕으로 한 유닛들과 맞서는데 예. 두 선수의 공통점을 정말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런 장면이. 네. 그 임성준 선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프로토스전을 프로토스가 대테란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템플러의 어떤 이 효율이 과거만은 못한 것 같다. 예, 아무래도 뭐 데미지가 좀 감소했으니까 효율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템플러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봤더니 뭐 필요할 때는 만들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템플러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초반을 메카닉으로 어느 정도 그 기선을 잡은 이후에 예, 남는 미네랄을 바탕으로 해서 머린 메딕을 많이 모으는 이런 식의 테란과 플레이를 할 때는 아 진짜 조금 전 같은 타이밍에 템플러가 한두 개 있었으면 진짜 큰 도움 되는 거였었죠. 더군다나 머린 매직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진합니다. 조정현 선수 탱크 앞쪽으로 맞서느냐. 자 뒤로 일단 후퇴 한 발 더 물러서는군요. 박정승 선수 아, 예, 뭐... 지상 맵에서처럼 어떤 프로토스 대 테란전 같은 이런 양상 선맵에서 이 맵에서 또 처음이네요. 이런 경기는 예, 스팀팩까지 개발을 했네요. 지금 왜 리버가 왜 리버 공격 사거리가 안 되나요? 스캐럽 한 발이면은 메딕과 머린 대여섯 개 정도 파괴되거든요, 지금. 아, 접근. 갑니다, 예! 그래도 박정석 선수도 그 옆지역 미네라 멀티에서 자원 채취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닛이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5시에 조정현 선수 멀티를 누립니다. 커맨드 센터를 띄워서. 그런데 그곳에 프로브들이 미리 와 있네요. 야, 이 확실히 그 과거에 비해서 그 대신 프로토스가 또 뭐 좀 낮은 측면은 질럿이 CG 탱크와 벌처의 스파이더 마인에게 좀 세졌다는 예,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08로 이제 변하면서요. 그 마인 세방 자 대규모 교전이 예. 펼쳐집니다. 맵 중앙 근처. 아 사이언스톰. 이거는 제대로 사이언스톰을 뿌렸는데요. 이 경기 글쎄요. 다시 사이언스톰. 자 템플러를 주력으로. 바꿨어요 박정석 선수가. 야, 박정석 선수 자원이 어디 있어갖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자 조정현 선수 그 주력을 모두 파괴합니다. 이 박정석 선수가 그 박영수 선수 스타일 비슷한데 이 생산력은 오히려 더 뛰어난데요 지금. 야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탱크가 드랍된 거죠. 박정석 선수의 본진 아래쪽 미네랄 멀티 지역 탱크가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 지금 박정현 선수 자원 체제가 굉장히 안 좋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수. 조정현 선수는 지금 자원이 많아요. 네. 자 셔틀로 아무것도 없나 본데요 지금 셔틀에. 예 이게 이 그 아 예 드래곤이 있긴 있었군요. 자 프로브까지 동원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 자 프로브가 탱크 한 기를 잡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간에 지금 박정석 선수가 뒤집기에는 좀 너무나도 힘든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양 선수 아주 치열한 접전 장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5시 쪽 조정현 선수 뭐 이곳은 뭐 일꾼끼리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겠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 예 프로브가 SC한테 못 이기죠. 네 양 선수의 일꾼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야, 그래도 뭐 지금 유닛 컨트롤 싸움인데요? 예. 진짜 이 박정석 선수. 예, 저런 사소한 측면까지 컨트롤 정말 좋네요. 진짜 이 타이밍에 다시 드랍. 이거 예전에 입점 공시에서 테란이 다른 종종을 상대로 하던 그런 모습 같아요, 마치. 예, 그 와중에라도 예, 게릴라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박정석 선수는. 예, 그렇죠. 어쨌거나 이길 생각이 박정석 선수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 그냥 멍하니 뭐 우왕좌왕하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공격을 하긴 해야죠. 그 조정현 선수의 자원줄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되고요. 방금 전에 1군끼리 그 싸움을 펼쳤던 진영에 여기 갑니다. 띄워야 되죠,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조정현 선수 사실 그 자원이 남아 돈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멀티 기술을 하나하나 다 돌보지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조정현 선수, 자, 많은 유닛을 바탕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조정현 선수 계속해서 박정석 선수를 괴롭힙니다. 박정석 선수의 10시 쪽 멀티 공격에 들어갑니다. 막을 방법 없는데요. 조정현 선수는 진짜 독특한 스타일, 특이한 스타일인게요.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 저런 형태로 어떤 벙커 탱크로 이제 조이는 형태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어떤 지상전에서 과거에 뭐 김동구 선수처럼 진짜 뭐 오로지 메카닉밖에 없다라는 시절에 머린 탱크로 조여서 그냥 그 절정 프로토스를 잡고 이런 선수도 있었는데 승률이 더 좋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로 지상 맵이라면은 지금은 특히나 이제 1.98이고 그럴 법하긴 한데 아무리 반선 맵이라도 어떻게 선 맵에서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야 참. 진짜로 연구를 많이 했네요. 예, 스타일들 참 다양하다는 생각 드네요. 박정석 선수는 이제 자원을 캘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예, 자신의 본질 안마당 이쪽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가스 채찍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프로토스 입장에서 참 깝깝한 거예요. 사이오닉 스톤 하이템플러를 드랍했습니다. 그러나 SCV는 기본 맷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스톤 데미지가 약간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SCV들이 막 도망을 치니까 사이오닉 스톤 한 방으로는 거의 파괴가 안 되네요. 한 기에 SCV만 파괴됐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박정석 선수는 미네랄 채취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가스 부족으로 인해서 질럿만을 또 생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이템플러 접근합니다. 하이템플러 사이오닉 스톤을 한 번 뿌리고 작년이 전설을 하는군요. 자, 박정석 선수의 진영 깨끗한데요. 게이트웨이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그만큼 자원이 안 좋다는 상황인데요. 이 러시가 아마도 마지막 러시가 될 것 같네요. 박정석 선수의 본진 옆쪽에 있는 미라는 멀티 지역 이곳이 공격당하면 박정석 선수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란이 이런 플레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했던 측면이 나옵니다. 자, 박정석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자원을 캘 수 있는 곳이 없었던 박정석 선수 GG. 자, 조정현 선수가 B조에서 먼저 첫 승을 따내면서 2년 만인가요? 2년 만에 다시 온 게임 내 스타리가 복귀식을 치릅니다. 예, 조정현 선수 그럼 그렇게 되면 2연승이네요. 네, 방금 그 농담처럼 이 엄재경 씨가 2연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99 정도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에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고 지금 2년 만에 코카콜라베 온 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1승 올렸으니까 연승 행진을 펼치겠습니다. 조정현 선수 정말 굉장히 본인 개인으로서 정말 감격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간략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항상 이 호로바를라 선맵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집에서 이제 아니면 그 연습실에서 기초 짜고 오는 전략 때문에 승패 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전략을 조정현 선수가 그만큼 잘 세워왔다는 점, 그야말로 그 반선맵 섬이지만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이용을 해서 그곳에서 병력을 생산해서 조이는 자신의 스타일인 조이 기타나를 잘 보여줬다는 점이
박정서 선수를 압도를 했네요. 네. 이 조정현 선수가 이번 시즌 들기 전서부터 이 슬렁슬렁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조정현 선수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였는데 역시 첫 경기 만만치 않은 박정석 선수를 상대로 1승을 먼저 따냈습니다. 자, 1승의 조정현 선수, 1패 박정석 선수. B조의 경기까지 넘게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C조의 경기 이어집니다.